아, 오늘 작업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비가 오면 흙이 쓸린다고 그 앞을 경계석으로 좀 막아달라 그러더라고요. 해봅시다, 어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흙이 쓸린다고 경계석을 일자로 그냥 놔달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경계석이 살짝 걸치게끔 아예 대바가지 갖고 올걸. 터파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살짝 걸치게끔 경계석이. 잠깐만, 일단 경계석을 갖고 올까? 연계서부터 꺼내봅시다. 저 경계선 저거, 야. 다 집으면 스윙이 안 되겠지? 역시 안 됩니다. 안 돼! 어이씨. 타이어에다 자, 요거를 일자로 놔주고 좀 남으면 한 자로 더 놔주고 합시다. 돌 놓는 거랑 비슷하네. 경계석은 이렇게 또 처음 놔보네. 이렇게 놔서 이게 정면이니까. 아, 옆에 차가 있어서 넓게 못 쓰네. 얼른 싸고 갑시다. 근데 기왕 하는 거 이쁘게 좀 해놓고 갈게요. 딱 좋고. 달아, 달아, 달아. 어디까지 놓을까? 세우기. 하나만 더 놓고 끝냅시다. 이 정도로 하고 남는 거는 그냥 2층으로 쌀게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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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내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왼쪽에 차가 있어서 제가 옆으로 못 써요. 대각선으로 잡아서 놔봅시다. 이거 돌 닦기 재밌네. 얘도 마저 쌌어. 아차. 자, 마지막 하나 놓고 끝냅시다. 이런 거할때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돌쌀 때도 혼자 싸요, 그냥. 자, 이제 마무리로 보면 다 긁어주고. 여기다가 물기를 하나 쬐줄까? 생각해? 쬐주자. 안 그러면 진짜 비 많이 오면 이거 다 쓸리니까 물길만 크게 제대로 쬐주고 확실하게 해줍시다. 하는 김에. 여기 계속 흙 쓸린다고 민원 들어왔던 거니까. 여기도 벽면을 다 닫아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최고로. 끝. 바가지 챙기고 집에 갑시다. 자, 이제부터 바가지를 챙겨보도록 할게요. 시작.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난 천재였나 봐요. 아닌가? 여러분 이러고 막 도로 주행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어디 이제 소음 반할 때 이렇게 소음 반, 소음 반, 소음 반 출렁이면은 이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은 완벽하죠. 자, 먼저 하울 바가지부터.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실고 나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